역동적인 무술과 우아한 무용의 만남. 한 폭의 동양화로 완성되는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살아있는 선행예술. 넌버벌 판타지 퍼포먼스 카르마. 지난 2005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카르마. 부채와 방울 그리고 칼을 이용한 대표적인 한국 문화, 동양 무술인 합기도의 낙법을 활용한 안무,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농악의 소고제비까지. 카르마는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이야기가 있는 퍼포먼스를 완성합니다. 신들이 모여 사는 천상의 세계. 이곳에는 모든 신들의 왕인 태양의 신 카리스와 그의 아내이자 달의 여신인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왕에게 총애를 받았지만 어둠의 유혹에 빠진 별의 신 아수라도 있죠. 왕의 권력과 그의 아내 아리아가 탐났던 아수라, 결국 왕을 죽이고 맙니다. 슬픔의 깊이만큼 긴 옷을 입은 아리아. 전통 의상인 쾌자를 변형한 옷처럼 이야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장치들이 녹아있습니다. 야망이 가득한 아수라 의상. 전통 의상에서 착안한 도포의 소매를 극단적으로 변형시켜 그만의 탐욕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죠. 또한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광대. 그의 옷에는 한국 전통의 다섯 가지 색상인 오방색이 옷깃 부분에 표현되었습니다. 무대 위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다니기 때문에 전통 민복의 형태를 띄어 날렵하게 만들었죠. 무대 위 전통 의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로잡는 것은 비단 의상과 안무만이 아닙니다. 바로 무대 배경의 한복스라죠. 불이 켜지고 한 획 한 획 그어지면 무대 위에는 어느덧 한 폭의 동양화가 완성됩니다.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사군자 드로잉 쇼. 마술처럼 펼쳐지는 이 퍼포먼스는 배우들이 공연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화가가 직접 그려냅니다. 아, 공연 중에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 획 한 획 이렇게 그림을 쳐 나가면요. 앞에서는 이제 똑같이 배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천이라서. 시시각각 그려지는 사군자와 태양. 각각의 그림에는 내용을 함축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그려지는 이 태극 문양은 그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왕이 죽었을 때 이 장례식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 왕의 부활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고 또한 이 왕의 영혼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영혼과 기가 모여서 이런 태극 문양으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가 담긴 꽃 국화는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장식합니다. 은은한 향이 멀리까지 퍼지는 난초. 왕의 부활을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왕의 기운과 합쳐져 천상의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뜻하죠. 공연이 끝날 때쯤이면 마법처럼 완성된 다섯 개의 화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의 상징 아수라는 파멸하여 홀연히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을 받은 천상의 세계는 죽음에 이른 왕을 부활시키죠. 넘버블 판타지 퍼포먼스 카르마는 선악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인과응보의 동양적 사상을 담아냈습니다.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린다. 한국 전통의 춤과 무술, 그리고 아름다운 선과 색채로 꾸며지는 무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의 넘버블 판타지 퍼포먼스 카르마였습니다.